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제 감기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못했는데, 예, 여러분들은 감기 몸살이 걸리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아프면은, 저도 공부할 때 아프면 막 한두 달막 그냥 저기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책 나왔으니까요. 책에서 이제 예, 보면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물론 이걸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올해 대비하는 용도로 해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 저기, 엊그제 이제 우리가 369페이지까지 했었죠. 369페이지. 그래서, 예, 기팔력에서 이제 카비글한테 그래서 본대로 일정한 청구를 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뭐 동일 선결 모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청구를 했다. 그래서 판결의 모순 요청 방지로 해서 일단 기팔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 기팔력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객시라 그죠? 발작법 주객시. 그다음에 세 번째 법원의 조치 이렇게 됐었죠. 모순금지서 판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 주관적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원피고한테만 미친다. 그죠? 원피고한테만 미치고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근데 제3자한테 미치려면 예외적으로 법이 있으면 된다. 법이 있으면 미친다. 제3자한테 그래서 그 법이 218조 1항 변종 뒤 승계이다. 그래서 변론 종결 뒤는 물권 변동식이라고 그랬고, 그게 하나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승계인은 소속물 승계인은 그저 소속물 승계인, 계정물 승계인, 그다음에 계정물 승계인 고유의 방어 방법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소속물 승계는 채청 물청 관계없이 승계인, 계정물은 원고 청구의 물청일 때만, 그리고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으면 다시 승계인이 아니고, 이렇게 된 과정, 그죠? 그걸 정확히 체크하고, 그 추정 승계인은 뭐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한번 체크하면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소송 담당이죠. 소송 담당, 소송 담당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인 채권자 대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 소송 담당은 아니지만 항상 채권자 대위에서 채권자 취소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대위는 소송 담당이, 채권자 취소는 소송 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문제가 기출도 채권자 대위도 나오고 채권자 취소도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는 제3자 소송 담당 채권자 대위. 그래서 책에서는 거기서 본 대로 이제 349페이지, 그 노트는 11페이지 저번 때 나눠준 것 중에서요. 이제 같이 보면서 확인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같이 막 써서 막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막 동참을 해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의문도 생기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항상 그렇게 해서 계속 좀 명확하게 이 사례는 난 이렇게 써야지 하는 것들을 다 정해야 돼요. 민속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요. 그래서 다 정해놓고 들어가면 거의 붙어요. 근데 그런 걸안 정해놓고 가면은 그래야 모르는 사실관계 나와도 아 이렇게 그냥 그저 딱딱 했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항상 정말 그 기준이 흔들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득점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 그래서 채권자 대위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 대로 이제 갑의을 을이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갑의을에 대해서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고, 그죠? 갑의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건 다 아시죠? 피보전 채권. 근데 이제 을이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피대위 권리, 그죠? 피대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3채무자라고 그러죠. 제3채무자. 이런 용어 정리는 잘 해놓고요. 그다음에 다른 채권자,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있다. 다른 채권자. 보통 요 정도 예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대위소송 최대 법적 성질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논점이 나오죠. 당사자 적격하고 소속물, 그죠? 소속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요. 그럼 법적 성질은, 그럼 채권자가, 그죠? 채권자 갑이, 자기의 대위권이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냐, 뭘 권리 행사한다고 보는 거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본단 말이야. 자기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니까,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이란 말 쓴단 말이야. 소송 담당이란 말 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려면,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려면 얘가 이제 일단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특정 채권이 그걸 요구하고, 그다음에 채무자 권리 불행사, 그죠? 채무자 권리 행사하면 안 돼요. 그죠?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할 거, 요게 이제 요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당사자 적격. 그래서 요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이거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각한다. 그죠?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각한다는 것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소송물은 피대위 권리잖아요. 피대위, 그죠? 피대위 권리. 따라서 피대위 권리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청구 기각, 그죠? 청구 기각이다. 이거 아주 센 기초죠. 민법, 민사소법 아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최대 최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판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총한 6개가 나와요. 6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둘 건데, 그래도 이제 판례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갑이 병한테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가 갑이 뭐 승소든 패소든 판결이 확정됐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을한테, 을이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제 을이 갑한테 권리 행사를 한다. 그래서 소재기를 했다. 그럼 이 소재기가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하여튼 똑같이 연습을 해본다. 그러면 첫째, 기판력이 확정된 종국 판결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기판력이 작용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제 발생은 됐고요. 여기서 여기 칸을 위해서 여기서 작용으로 해가지고요. 기판력 작용 주객실을 합시다. 주객실. 기판력. 그럼 주체. 그러면은 주체는 병은 똑같은데 갑하고 을이 틀리잖아요. 그죠? 갑하고 을이 틀리다. 이때 갑이 받은 판결이 을한테 미치느냐? 원칙적으로 안 미친다. 예, 법 있으면 미치는데 요거죠.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 즉 채권자가 받은 판결은 채무자한테 미치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얘는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을한테 미친다. 이건 218조 3항의 규정이 딱 있단 말이죠. 규정이 있다. 그죠? 규정상 따라서 을이 대위소송 법조문을 보면은 을이 대위소송 알든 모르든 무조건 기판력이 미치게 돼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제한을 하죠.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언제만이죠? 채무자 을이 이걸 알았을 때만, 그죠? 채무자 을이 대위소송을 알았을 때만, 그죠? 대위소송을 알았을 때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알았을 때만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제한을 해놓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렇다면 객관적 범위는 뭐예요? 객관적 범위, 지금 본 대로 채권자 대위의 소송물은 피대위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피대위, 그죠? 피대위. 그러니까 피대위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도 피대위잖아요. 그죠? 을의 권리니까. 그죠? 그래서 객관적 범위는 피대위 권리로,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권리로 동일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적 범위에서는 전소에서 주장했던 건 차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핵심은 알았을 때만이죠. 그래서 얘가 승소 확정됐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소각하, 패소 확정됐으면 청구가. 그건 똑같죠. 그죠? 모순금지살.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알았을 때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요새 이게 작년에 법무사 시험에 막그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요새 유행하는 문제 중에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가 막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 문제에서 1번, 동그라미 1번까지 했죠. 설문 5에, 그럼 설문 5에 동그라미 2번. 제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이 된후 채무자에 대해서 소위 등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그 다음에 제3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를 제기한 경우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조정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채무자는 을이고요. 을이 이제 갑한테, 그래서 제1매매를 한 꼴이 됐죠.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1매매. 그랬는데 여기서 병한테 또 제2매매를 했다. 제2매매. 제2매매라고 소위등까지 해줬다. 이렇게 소위등까지 해준 거죠. 그죠? 소위등을 격려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이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죠? 이렇게. 근데 참 이렇게 소위등이 참 이렇게 격려된 사유가 어떻게 했냐면, 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매매견 소위등에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해서 이거 승소 확정을 한 거예요. 승소 확정. 이렇게 등기소송은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등기소에 신청하면 바로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갑은 제1매수인으로서 어떻게 했냐. 병을 상대로,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을의 병에 대한,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갑의 을에 대한 매매기한 소유등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고, 그죠? 이건 분명히 매매했으니까 소유등 채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 무효다. 매매는 무효니까는 그 병 등기 말소하라. 등기 말소해소를 피대위 권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피보전 피대위로 해서 갑이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 그럼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은 똑같이 1, 2, 3, 4를 해보면요. 1, 2, 3, 4. 그럼 피보전 채권은, 그죠? 피보전 채권 예잖아요. 그죠? 매매기한 소유도, 아,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 보전에서 등기 청구는 특정 채권이잖아요. 기억나죠? 특정 채권은 무자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채권이다. 무자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구비됐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채무자 권리 불행사니까 여기도 됐고. 근데 피대위. 피대위는 어떻게 되냐. 피대위. 이렇게. 그래,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대위 권리는 매매기한 소유등 말소 요거잖아요. 그죠? 아, 있다. 그러면 일단은 채권자 대위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참, 갑이 병한테죠. 왜 갑이 병한테.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이 이렇게 됐는데, 다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죠? 기판력이 발생하고, 요소송에 작용을 하는 거 보는 거죠. 여기서. 기판력이 작용. 그죠? 그러니까 발생 작용, 발작 범위는 똑같죠. 주관적 범위. 여기서도 주관적 범위에서요. 그렇죠? 여기서도 병은 똑같잖아요. 제3채무자. 그래서 똑같은데, 얘는 여기서 얘가 원고고, 얘네가 피우고, 그다음에 얘가 원고인데, 이런 게 갑하고 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 범위에서 을하고 갑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이 채무자한테 미치느냐. 이건 법이 있으니까,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판결 효력이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해석을 해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본 대로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요. 판결의 기판력이, 여기 채권자한테 미친다라는 거는 어딜 봐도 민소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변종돼 승계인도 아니고 소송 담당인도 아니면 안 미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판례가 뭐라고 그러죠? 판례가 이거를 기판력이 미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받은 판결과 요거는 민소법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실질적 동일 소송이다. 실질적 동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판례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례가 여기서 을이 받은 판결 효력이 갑한테 미친다고 그래요. 기판력이 미친다. 그거 본다.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주관적 범위에서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에서는 전소는 병에 대해서, 병의 갑이 을한테 대해서 매매견 소유 등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전소에서, 여기 주문에서 소유 등이 인정이 됐고, 그죠? 주문에서 매매는 유효하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그죠? 유효하다고 인정. 근데 후세 소송물은 요거죠. 후세 소송물은. 그러니까 소송물을 비교해야 돼요. 이거는 주관적 범위에서는 원픽을 비교하지만 소송물은 청구를 비교해야 될 거예요. 이건 청구가 매매견 등기 매매 무효 등기 말소의 소송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요거 피대위 권리는 을대병이잖아요. 을대병. 을대병이다. 근데 여기서는 전소에서는 유효하다고 확정된 걸 갖다가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죠?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말소 등기를 주장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관계로 작용해요? 매매견 소유등 말소 등기는 동일은 아니다. 성결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로 작용한다. 분명했죠. 그죠? 모순으로 무슨 관계로 작용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시적 범위에서 얘가 을이 매매가 무효라는 거는 전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매매 무효 사유는 이거 시적 범위에서 차단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차단된다. 차단된다. 그래서 세 번째 법원의 조치는 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서 그렇다면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얘기했지만 전소 승소 확정됐으면 얘는 패소했단 말이에요. 패소. 그죠? 이 판결을 이거 감한테 미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물 이거니까 결국 의리 패소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 사람이 하니까는 무승금지설에 따르면 이거는 청구 기각이 될 것이다. 그죠? 무승금지설에 따르면 따라서 청구 기각이 된다. 패소 확정됐으니까. 그죠? 근데 요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은, 청구 기각되니까는, 병 등기,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게, 병 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승소 확정돼서 매매에 소유등돼서 이걸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은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 그죠? 이렇게. 여기서 승소 확정됨으로써.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의리 감액에, 매매견 소유등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판례 표현을 대로 보면. 여기서 소유등 해주는 것이 이행불능이 돼버렸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돼서 판례는 결론은 매매견 소유등 청구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의에서 이제 여기서 1번, 여기가 기판력 문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2번 채권자 대의할 때 결국은 피보전 채권이 처음엔 있었지만 이게 쭉 보니까 기판력 때문에 이걸 말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행불능이 됐다는 이유로 피보전 채권이 없다고 본 거예요. 제가 없다. 판례가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판결이에요? 소각하란 말이에요. 그죠?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판력 때문에 청구 기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소각하도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둔 대로 소각하고 청구기각할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소를 각하한다. 왜냐하면 소송요건 선순위성 때문에 소송요건은 항상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선순위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판력 채권자 대 저기 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렇죠? 예, 요게 요새 판례들이 막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니, 물론 옛날 판례도 있었지만, 이게 법무사 시험에서 요새 조정 판례 때문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판시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었을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럼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좀 쉬우니까, 1번은 요거죠. 채권자 대의소송 제기, 판결 확정,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 논점 정리, 2번 판례 입장. 해가지고 어떤 사유든 채권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채무자 그 키워드죠. 채무자 알았을 경우. 그래서 채무자 알았을 때만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검토는 뭐 저기 알았을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 검토까지 여러분들 간단히 뭐 언급할 여유는 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 한두 번째 줄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게을리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점 분쟁이 이례적 판례 입장에 타당한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도요 정통으로 나오면 주객실을 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배점이 10점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한두줄 쓰면 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확정됐다 그다음에 아니 기판력 발생했다 작용했다 주관적 그래서 자세히 요걸 쓰고 그다음에 객관적 피대위로 시적 범위 찾았는데 법원에 주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배점을 늘리려면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보면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다시 소를 제기 이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제3채무자 채무자잖아요. 얘들 소송. 그다음에 여기는 채권자 대리소송이죠. 이렇게 됐을 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가 되는데 논점의 정리.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판결이 채무자 채권자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한테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례 입장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소했다. 그래서 채무자를요. 지금 얘가 제3채무자잖아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소유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 등을 한 경우 위 확정 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가로열고 닫고, 그러니까 위 확정 판결이 당연히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유 등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확정 판결 기판력 적용 제3자 명의 소유 등을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다 빼고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냥 청구 기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그래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고와 부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판력은 저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에 미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사안에서 전세에서 패소 확정 판결은 채무자의 기판력 우선 미치는 법원을 청구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쭉 판례는 그냥 쭉 생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주객실을 하면 되겠잖아요. 주체는 거기에 의리갑이 판례는 법이 없어도 실질적 동일한 게 미치게 한다. 그다음에 그 객관적 부분 모순관계를 작용한다. 그다음에 매매는 무효를 주장했으니 차단된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모순금지서류 청구기각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채권자 대위. 다시 그래서 또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자 대위 요건 검토. 채권자 대위 소송의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 행사 없을 것이 당사자 적용 요소인데 위 사안에서 판례는 해서요. 제3채무자 이건 병이죠. 채무자 을을 살짝 써놓는 게 좋아요. 제3채무자 병이 채무자 을을 상대로 제소해 소위 등 절차 이행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위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